멧돼지를 겨냥한 총탄을 맞고 인근에 있던 포수가 숨지는 일이 이달 초 충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총탄은 산탄이었는데요. 얼마나 위험하고 관리가 안 되는지 제희원 기자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멧돼지 사냥에 가장 많이 쓰이는 3인치 매그넘탄.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총구를 통과한 총알이 한꺼번에 10개의 탄알로 흩어져 나갑니다. 가로 90cm, 세로 1m 80cm 크기의 관역판 중앙을 겨냥해 연속 두 번을 쐈더니 50m 거리에서 15곳, 100m에선 5곳이 뚫렸습니다. 산탄 특성상 총구를 벗어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넓은 각도로 퍼져나가고 조준점도 벗어납니다. 최근 충주에서 멧돼지를 겨냥했다가 주변 포수를 숨지게 한 총탄도 이런 산탄이었습니다. 이곳은 발사 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관역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발의 총탄 흔적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관역판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이 뒤쪽까지도 여러 발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쐈을 때 살상 효과를 볼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한 유효 사거리 60m를 크게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총알마다 제각각인 유효 사거리를 산정하는 방법도 사용 매뉴얼도 없습니다. 어떤 총탄을 써야 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살상력이 높아진 실탄들이 실제 버젓이 유통되는 겁니다. 화약의 그 양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걸 산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거죠. 경찰청도 뭐 관련 규정을 못 지켰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렴용으로 허가된 엽총은 4만여 정. 규정을 벗어난 산탄 총알이 얼마나 많이 수렵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